요즘 레벨리스 컨트롤러가 많이 출시되고 있죠. 자신이 필요와 플레이스타일에 맞는 것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채널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새로운 아케이드 컨트롤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오늘은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QRD Games의 QRD Maestro S3 Wireless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레벨리스 컨트롤러에서는 찾기 힘든 무서운 기능이 있어요. 요즘 모바일 기기에서 옛날 롬을 쉽게 플레이할 수 있어서 정말 멋져요. 하지만 이 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전체 공개? 이 컨트롤러는 QRD Games에서 무료로 받았지만 모든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먼저 Maestro의 크기를 살펴볼게요. 길이는 30cm, 너비는 20cm, 앞쪽 높이는 2cm, 뒤쪽 높이는 3cm로 무릎에 놓고 사용하기 편해요. 기기 자체는 무게가 800g으로 매우 가볍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뒤쪽에는 USB-C 포트가 있고 왼쪽에는 헤드폰 잭이 있어요. 무선 기능 덕분에 기기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QRD Games에 따르면 LED가 커진 상태에서 8시간 동안 연속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시간의 완전 충전 시간은 조금 긴 편이에요. 그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무선 범위는 8m예요. 버튼 레이아웃은 처음 봤을 때 대부분의 힛박스 레이아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달라요. 스카이박스와 비교해서 차이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QRD의 버튼은 더 직선적이고 아크가 없어요. 점프 버튼도 위의 버튼과 더 가까워요. 제 생각에 QRD 레이아웃은 다른 레이아웃보다 더 인체공학적이지는 않지만 더 나쁘지도 않아요. 괜찮다지만 특별한 건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버튼은 25mm 버튼과 30mm 점프 버튼으로 핫스와퍼블 슈퍼 사일런트 QRD 메카니컬 스위치스를 사용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조용하죠? 버튼 캡은 매우 매끄러워요. 하지만 높이가 높아서 슬라이드 입력이 매우 불편해요. 빠른 스트리트 파이터 입력을 하고 싶다면 아쉬울 수 있어요. 상단에는 더 많은 버튼이 있어요. Q 버튼은 홈 버튼이고 Share 버튼과 함께 무선 페어링이 사용되어요. S23 Ultra로 테스트했을 때 아주 부드럽게 작동했어요. 에뮬레이터가 설정에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 버튼이 자동으로 감지되었고 바로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제 모바일 폰은 QRD의 뒤쪽에 붙일 수 있는 작은 크램프로 컨트롤러에 붙어 있어요. 호환성은 어떨까요? QRD는 PC, macOS, PS3, Xbox, PS4, Switch, iOS, Android와 호환되어요. PS5 Xbox Series는 컨버터가 필요해요. 저는 PC, Steam Deck, Android만 테스트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없었어요. PC에서는 두 가지 입력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Zenport과 Dnport. 하지만 현재 Zenport는 유선 모드에서만 지원되어요. Share와 옵션을 동시에 눌러서 모드를 전환해요. 터치패드 아래 LED가 사용 중인 입력 모드를 표시해요. 옵션과 방향 버튼 중 하나를 눌러서 DP, LS, RS 모드 간에도 전환할 수 있어요. 모두 유용한 기능이에요. 현재 앞번 뉴트럴 SOCD 모드만 사용할 수 있어요. Last Input Priority 모드는 없지만 기계 엔지니어에 따르면 나중에 업데이트로 추가될 수 있어요. QRD는 Easy 모드란 특별한 SOCD 모드를 제공해요. 이 모드는 유저가 세 방향 버튼을 모두 누르면 반원 입력으로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Option과 앞 2초 동안 눌러서 이 모드 칸 전환이 가능해요. Easy 모드는 입력을 자동으로 수정해주지만 입력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지 않아요. 반말을 하면서 이 Easy 모드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차이를 감지할 수 없었어요. 레벨리스 컨트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능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QRD는 제가 이전에 레벨리스 컨트롤에서 본 적 없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입력 지연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동, 낮음, 중간, 높음, 지연이 옵션이 있어요. QRD에 따르면 일부 오래된 아케이드 게임은 더 낮은 입력 지연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KOF98에서 반응성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차이를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좋은 옵션이에요. 서론에서 이 기기에 대해 언급해야 할 큰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버튼 아래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기기가 전체적으로 가벼워서 손을 얹으면 컨트롤러의 윗부분이 들려요. 이로 인해 무릎뿐만 아니라 테이블에서도 기기가 불안정해져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반가워요 여러분. 전 영상 편집 중에 그 이슈에 대한 작은 해결책 찾았어요. 한번 뒷부분 보세요. 여기는 이런 작은 폼 레이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폼 레이어 빼면
이 컨트롤러가 더 안정해져요. 지금 제 손을 누르면 거의 안 움직여요. 특별히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지만 아까 보여줬던 장면보다 지금 훨씬 더 안정적이죠. 모바일 기기를 컨트롤러에 붙이면 윗부분에 충분한 무기가 실려서 들리는 문제가 해결돼요. 키워드 게임스는 이 문제를 알고 있고 미래 버전에서 수정할 예정이에요. 컨트롤러의 전체 하단을 덮는 폼 레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기기의 안정성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 문제 외에는 컨트롤러 매우 만족스럽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해요. 무선 지원도 집에서 소파에 앉아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어 좋아요. 지원 모드를 만져볼 수 있고 멋진 RGB 조명도 있어요. 폰을 붙여서 옛날 롬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은 메스트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컨트롤러 리뷰를 궁금하시면 이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고 구독하세요.